아, 근데 일단은, 예, 원래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휴일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월요일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쉬고 오늘 방송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낮방송 켜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와, 못 일어나겠더라고. 너무 빡세더라, 일어나기가. 그래가지고, 왜. 아이고, 우리 또 삘르미 형님께서, 333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333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나 침을 너무 많이 흘렸던데 오늘. 나 깜짝 놀랐던 게나 비계에 침을 존나 흘렸더라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오늘 존나 더럽네 진짜. 아, 또 별풍선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 어제 진짜 힘들었나 봐. 어제 배수기랑 이제 그 싸우는 거 있잖아. 뭐다 물패 넣는 거. 진짜 힘들었나 봐.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여드름 한 5개 나 있다 지금. 이거 있어. 오 진짜 씨. 힘드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낮에는 예 저거 그냥 일상방송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너무 이제 컨텐츠만 해가지고, 또 내일도 컨텐츠거든요, 여러분들. 예, 내일 또 이제 치킨집 오픈하는 날인데, 예, 오늘은 그냥 진짜 뭐,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 일상방송 해도 되는지, 예. 진짜 원래 쉬는 날인데, 제가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좀, 편하게, 예. 괜찮나요? 아 근데 밥을 먹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민서랑 밥 먹고 싶은데 근데 민서가 또 방송 켜져 있으면 안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저 혼자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나가서 혼자 먹으려고요. 예. 나가서 혼자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가서 좀 커피도 한 사발이 때려보고, 그 다음에 좀 집도 이제 좀 약간 좀 치울까 생각만 해보고 갈게요. 예. 치울까. 예. 치울까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집이 이게 지금 돼지우리 상태라서, 예. 원래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싹다 몰아서 치우거든요. 쉬는 날. 예. 보시면. 아, 이게 사람이 아닌데. 와, 아니, 근데 보통 돼지 형님들 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 TV 앞에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 원래 이러지 않나? 아, 또 하나팽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바퀴 더 심해요. 예. 바퀴 더 심해요. 와. 그래도 이게 방송하는 방은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하네요. 예. 아니네. 존나 소름 돋네. 와. 레드불에다가 하식스에다가 밀키스에다가 웰치스에다가 커피에다가 바나나 우유에다가 이러니까 못 일어났지. 와. 어저께 운동 한번 했다고. 와. 못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 오늘은 뭘 먹지? 아, 나는 진짜 여러분들 냉장고가 정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기분이 가장 좋거든요.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이라서 예, 냉장고 채울 날인데, 야, 이 새끼 술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나비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비다 때 냉장고 공개했을 때그술 아직까지도 똑같이 있어요. 저술안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이제 막 시키고 남은 것들 이제 계속 놔두는 건데, 예, 아직도 있어요. 오늘은 상콤하게 불가리스, 떠먹는 불가리스 하나, 오지게 하나 또 먹어봐야겠다. 바나나 검은색 뭐냐고요? 야, 진짜 검은색 바나나 저걸 이 빨못들이 진짜 많네. 바나나는 검은색이 맛있는데. 빨못들이 많구만. 바나나는 검은색이 맛있어. 오늘 아침은 이걸로 먹어야겠다. 돈도 잘 버는데 왜 뚜껑을 빨아먹냐고? 정말 죄송한데 돈잘 버는 거랑 뚜껑 빨아먹는 거랑 뭐가 뭐뭔 상관입니까? 네. 야, 눈썹 진짜 꼴보기 싫다고 하는데 오늘 눈썹 이거 관리받으러 갈까요, 형님들? 이것 때문에 진짜 이미지가 존나 안 그래도 안 좋은 이미지 더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민서도 그 말에서 차라리 그냥 밀어버리라고. 그 말이 돼요, 여자친구가 눈썹을 밀어버리라는 게 여러분들? 야, 그리고 아나 요즘 고민이 있어요. 예, 진짜 진지한 고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진지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새로 산 베개인데,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진짜 존나 많이 빠져요. 지금 보시면, 예. 아, 진짜 이게 어제 자고 일어난 거예요. 예. 머리카락이 진짜 존나 많이 빠져요, 진짜로. 아, 저 큰일 난것 같아. 아, 저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도 하려나, 또 방송도 하려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스트레스 좀 받긴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예.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예. 정말로요. 근데 왜안 치우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치운 거예요. 어저께 자기 전에 다 이렇게 싹 한번 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빠진 거예요,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 오늘 안 쉬고 방송한다니까요. 그냥 이제 봉 휴일이니까, 월요일이 봉 휴일이니까, 이제 휴일 날에는 그냥 어떻게 지내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상방송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한번 밥 같이 먹자고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또, 휴일인데, 예. 저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쉬는 날에 예. 민서랑 같이 먹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근데 민서 아, 일 마친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만약에 또뭐 방송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게 방송이 켜져 있으면 막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물어는 볼게요, 여러분들. 아, 민서 씨 안녕하세요. 민서 씨 안녕하세요. 주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주무세요. 아니, 오늘 원료 흥식회나 따라갈까? 그 원료 흥식회나 습격할까? 혼자 밥 먹기 너무 싫은데, 진짜로. 원료 흥식회나 갈까? 잠시만요. 가서 씨발 밥이나 먹고 올까? 물어봐야겠다. 원료 흥식회, 흥민이한테 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자로 가자고? 아, 예, 원료 흥식인가요? 예.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원료 흥식회 같이 먹을 사람이 있나요? 누구요? 누구? 아, 그럼 그 원료 흥식회는 게스트가 한 명이죠? 왜, 뭐 식사 안 하셨습니까? 예?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오세요. 예? 오세요. 뭐, 무료 흥식회라 해봤자, 뭐, 그냥 밥 먹는 겁니다만. 아니, 어디입니까? 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스트. 게스트 지금 어디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2km 앞이에요. 아니, 어딘데요? 저희 집이요. 아니, 그쪽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아니요. 그 동네에 가서 오늘 삼계탕 먹습니다. 아, 오우, 삼계탕. 삼계탕 오늘,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삼계탕 집 가가지고. 삼계탕과 그 후식. 후식은 뭐죠? 후식은 이제 그 원피스 카페요. 예? 만화 원피스 카페 이제 거기입니다. 원피스 카페요? 네. 그게 뭐예요? 피규어 있고. 피규어 살수 있어요?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피규어들 많고 원피스 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죄송한데 목소리가 좀 잘. 하다 얼마 안 일어나는 목소리인데 있는지 좀 나을 것 같은데. 예? 아, 아닙니다. 씻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씻고 가는데, 그냥 원료 흥식회는 계산은 누가 하는 건가요? 당연히 제가 하죠. 어허? 그러면 저도 한번 오늘 게스트로 좀 나가도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예. 식사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아, 그럼 제가 동네로 가면 되나요? 동네, 아, 여기 제가 그럼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싸, 오늘도 한끼 때웠다. 아, 오늘도 한끼 때웠네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오늘도 감정보기. 아니, 내 방송은 안 키지. 나 그냥 미쳤냐고. 방송 키고 흥민이 그 컨텐츠 가게. 그게 진짜 여러분들, 모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우리 또 당수가재 형님. 우리 당수가재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또 당수가재 형님 또 오빠 7개 감사합니다. 아이, 오빠 7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오빠 7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형님. 예. 거포형님한테 축하 연락은 했냐고? 아유, 그 뭐야. 축하 연락 하기도 전에 무엔터 단톡방에다가 자기 우승했다고 축하 한마디씩 해달라고 말을 해놨길래 축하했지. 깜짝 놀랐다 나는 진짜로.
방송 키고 축하 전해주자고? 방송 중이잖아. 야방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잠시만, 혹시라도, 민서가, 저기, 어디야, 삼계탕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삼계탕 진짜 먹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민서 씨, 식사는 하고 주무셔야 되지 않아요? 주무세요. 내가 삼계탕 그거 포장되면은 사다서 줘야겠다. 여러분들 물알통을 어떻게 갑니까, 진짜로. 나도 진짜 가고 싶다. 가가지고 이제 장모님 보면서, 진짜 좀 약간 민서 어머님, 그리고 민서 아버님, 진짜. 아이고, 우리 또 신婚계열 아저씨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또 신婚계열 아저씨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또 신婚계열 아저씨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싶은데, 사귀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 뭐랄라 하네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제 상견례를 갔어. 상견례가 아니라, 이제, 민서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야. 민서 부모님을, 예를 드는 겁니다. 민서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자네는, 어떤 직업인가? 저는, 일단,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1인 미디어,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거기서 무슨 방송을 하지? 저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제 치킨 먹으면서 먹방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을 팔고 있습니다. 별을 판다? 그럼 별을 팔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가? 그럼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구체적이게 말해보게. 그래도, 이 정도는 찍지 않나. 자네 이거 좀 달라 보이는구만. 이렇게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어르신분들은 진짜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 이건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돈 버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위감이 진짜 좋아해. 최고야. 근데, 민서 아버님이 좀 약간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한대요. 예. 정말로다가.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민서가 살 조금이라도 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 보면은, 예. 좀 약간 살을 좀 빼긴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핑계는 아닌데, 살을 빼면 안 돼요, 저는. 예. 제가 여기서 살 빼게 돼버리면은, 방송이 망합니다.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송 때문에 지금 살을 안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기 어디야, 설득을 시켜야죠. 예, 부모님한테. 진짜로.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예. 핑계가 아니라, 예. 설득을 해야지. 저는 이제 캐릭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래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뚱뚱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이 점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괜찮다니까.
너왜 씨름대회 안 나갔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저 씨름대회 나가고, 나그 섭외 받았어요, 저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 운영자분들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돼지란 돼지들한테는 다 연락한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제 왔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씨름 가면은, 또 콩벌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망신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또 저기 어디야, 거제 형님이랑 나랑 이제, 돼지표 상대로 맞붙었다. 그러면 그 형님 또, 오지게 또 저기, 사회생활 잘하기 때문에, 또 저한테 일부러 져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무엔터, 주작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월요 흥식회 오늘 갈까요, 형님들? 월요 흥식회 오늘 갈까요, 형님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월요 흥식회 아 맞다 여러분들 내일 저기 어디야 많이 오시나요? 아 진짜 제가 그리고 지금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내일 이벤트 하는 것들 물품 좀 이제 사러 갈 거예요. 이제 이벤트 물품 하는 것도 좀 사러 갈 건데 형님들이 만약에 무엔터 못 오시는 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엔터 이제 파리를 하는데 1등 하면 뭐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1등 하면 뭐 받고 싶나요? 아, 여러분들 왜 계속 왜 민서라 그래?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 나 씨. 아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뭔 K5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진짜로. 그냥 소소한 이벤트인데 뭔 K5에 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시네. 왜 그러세요 진짜. 아나 진짜. 뭐를 드릴까?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롯데 상품권 아니면 뭐 이마트 상품권 30만 원치. 1등은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또 2등은 저기 뭐야. 2등은 뭐 와꾸 세트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뭐 3등은 저기 뭐 킥뷰 1년치 뭐 이런 거. 뭐 그냥 드리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좀 치킨 피자 다 공짜니까 치킨 피자 다 공짜니까 많이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먹기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 저는 방송 나가는 거는 좀아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오지 마십시오 진짜로 개극혐입니다 진짜 아시죠? 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채팅창에서 미안한데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너 영정 시켜줄게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그쪽 있잖아요 저는 영정 안 당하고요 만약에 재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고의적으로 뭐 이제 뭐 팬티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그쪽만 아저 영정 안 당하고 그쪽은 이제 깜빵 들어가세요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갑자기 팬티를 후숭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영정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니거 내리면 된다고요? 그건 또 좀, 바지를 존나 단단히 싸매고 가야겠네? 아니 뭐 이벤트 하는데 왜 저를 영정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이거 참, 진짜. 아, 참고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포 형님 옆에 있으니까 오면 진짜 맞을 줄 아세요. 나는 뭐 일단은 모르겠는데, 거포 형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 암구호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구 오늘 공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암구를 정했냐면 일단은 이제 내팬 아닌데 무엔터 팬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치킨 피자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지에다가 암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암구를 이제 외치시면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4,300분 정도 계신데. 예. 어저께 여러분들 목욕탕 물퍼내기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어제 목욕탕 물퍼내기 재밌게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잠시만요. 민서가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지금 그거 하자 방송하고 있다. 예, 왜요? 밥안 먹었나? 예. 식사하실래요? 아니 그 아까 근데 퇴근할 때 그때 얘기하지. 나 그때 배고팠는데. 미안. 응? 미안. 먹을래? 진짜? 근데 그때 지금 뭐라고? 화장실 화장 안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는 안 찍어줬으면 좋겠다. 저 나오기 그 아니 그 살짝만 할까? 어? 살짝만 할까? 그래, 아니 너뭐 솔직히 말해서 민서야, 너의 그 마음씨를 좋아하는 거지 너의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아, 근데 진짜 이건 맞아. 정말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하고 와. 그치. 아, 그다 인정해. 지금 4,000분 넘게 보고 있는데. 다 인정, 인정, 이렇게 하는데. 아, 나도 지금 준비해야 돼. 근데, 민서야. 나도 이제 너랑 이제 만날 때 나도 이제 꾸미고 나가잖아, 맨날. 맞나? 언제 꾸몄는데? 어? 너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언제 꾸몄는데? 나 맨날 너 만날 때 항상 꾸미고 가는데? 아, 그게 꾸민 거였어? 너왜 말을 그렇게 하니? 어? 그냥 오늘 얼마나 꾸미고 나오나 보자. 기대할게. 민서야, 그러면, 어? 준비 다 하고 전화해줘. 아, 알겠다. 여러분들, 월요 음식회는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음식회는 개 조시나, 씨. 월요 음식회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씨. 홀리 음식회를 왜 가, 이씨, 이거 내가. 미쳤냐, 이씨. 안 그래도 존나 빡쳐 죽겠는데. 홀리 음식회를 내가 왜 가냐, 이씨. 잠시만요. 일단은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할게요. 아, 우리 당숙 형님 또 오빠 치킨. 아, 감사합니다. 또 당숙 형님 또 오빠 치킨, 진짜. 여보세요? 아, 예, 월요 음식회 사장님이십니까? 아, 예. 아, 예, 사장님, 일단은 제 선약이 잡혀서 예약 취소하려고요. 네. 예약 취소했다고요? 예약 취소하려고요. 아, 예약 취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약 취소를 10분 전에 해주셔야 되는데, 네. 취소하시면 죄송한데, 위약금 3만 원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 제가 뭐 먹지도 않았는데 뭔 위약금을 3만 원을. 왜냐하면 이게 예약을 하셔놓고 또안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약금 3만. 위약금 4만 원 계좌로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목욕탕 컨텐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돈안 나가가지고 목욕탕 저런 대형 컨텐츠 하는데 돈안 나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입방정 때문에 지금 1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저께. 예. 진짜 잣같아서 못 헤쳐먹겠네요, 진짜로. 아, 씨. 어쩌라고요?
아, 그건 맞죠. 네, 제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민서와의 데이트. 방송 키고 오랜만이 아니라 진짜 한 1년만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 네. 맞죠, 여러분들? 방송 키고 한 1년만 아닌가요? 아,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오늘 좀 오지게 좀 꾸며봐야겠구만. 오지게 꾸며보고. 야, 무비야, 나그 뭐지?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줄 수 있어?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근데 오늘 정장 입고 나갈까? 오늘 정장 입고 나갈까? 나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줘, 그 충전된 거. 아니, 여러분들, 이게, 근데, 제가 또 슈트빨이 진짜 잘 봤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민서야. 내가 입는다는 건 아닌데. 내가 입는다는 건 아니고, 흥민이가 여자친구 만나는데, 정장을 입고 간다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장을 왜 입어? 무슨 날이가? 정장 입고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씨. 와, 좋대. 바로 입에 각 바로 나가 뻔했네. 와, 씨. 바로 이별 될 뻔했네. 와, 씨. 아, 그럼 이거 물어봐야겠다. 아, 끊겼다, 민서야. 아, 그, 뭐지? 흥민이가 데이트하러 가는데, 니그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아나? 모른다, 근데 왜? 아, 마드리드라고 있는데, 그 이제, 축구 유니폼 입고 간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그냥 와꿉티 입어.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 그럼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럼 저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되나요, 그냥? 예? 나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 저 진짜 오늘만큼은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볼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친구의 친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로다가. 진짜로. 여자친구의 친구 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치. 잠시만. 철구형보다 옷을 더못 입는다고요? 아니, 뭔 개소리를 하세요? 그 형은 그냥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존나 어이가 없는 소리라고 앉아있네? 뭔 철구형보다 옷을 내가 더못 입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앉아있네. 그 형은 옷 하나, 뭐, 세벌 있냐? 그형 그리고 그거 뭐냐? 그거. 이렇게 잘린 거 뭐라고 하냐, 그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신처럼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 나시만 입고 다니잖아. 그 검은색 나시. 거지처럼. 아, 나 진짜. 나는, 여러분들, 드레스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이가 없는 소리라고 앉아있네, 진짜. 드레스룸도 있다고요, 저는.
소리도 있는데 좀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 오늘은 내가 봤을 때 독일 유니폼으로 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독일 유니폼 좀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오리지널 첼시 유니폼도 좀 괜찮고, 잠시만, 오리지널 첼시 유니폼도 좀 괜찮고, 아스날은 오늘 좀 그렇네. 아스날은 좀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손흥민 두 골 1어시 딱 입고 가면은 민서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손흥민 또 굉장한 활약 펼쳤기 때문에 이거 딱 입고 가면은 와 얘가 참 옷을 센스 있게 입구나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진짜 개간지로 아 나 이거는 진짜 안 입고 가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어때요?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좀 약간 진짜 퀄리티가 좋은 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레알마드리드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레알마드리드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 왕관이 박혀있어요. 예, 여기 왕관이 있어요. 이런 거에 여자들 껌뻑 죽지. 그리고 정말 그 유럽에서 비행기 제일 유명한 플라이 에미리네츠 이것까지 박혀있고, 그 다음에 시마쿨도 뒤에는 존나 심플 아무것도 없고 괜찮거든. 아니면은 오늘 철구형 따라서 나도 나시 하나 입고 갈까? 나시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나시 좀 괜찮거든요. 이 나시도 좀 괜찮은데. 오늘 좀 입을 게 많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 같은 날은. 아니면 좀 약간 진짜 무시진 포스로 진짜 군복 개간지 있게 한번 입고 갈까 진짜로.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무시진 포스로다가 군복 딱 이렇게 찰나하게 딱 입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뭐지 데이트 장소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런 포스. 이 포스 괜찮지 않나? 오케이 생각을 해봐야겠군.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000분 넘게 계시는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케이 저 좀 씻을 준비 좀 할게요. 아 나 오늘은 진짜 제대로 입고 나가야겠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진짜 여자들 좋아하거든. 이거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티셔츠 같아요? 예? 아 이거 바지구나. 이거 무슨 바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바지인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딱 봤을 때 여자들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개간지 해병대 바지. 이봐 진짜 좆돼지 진짜로. 와 이거 감스 형님이 선물해주신 이 해병대 바지 저는 이거를 맨날 항상 입고 자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거에다가 바로 이거 입고 가는 거지. 와, 씨, 오지고 오진다, 진짜, 씨. 진짜 오지고 오진다, 와. 뒤에가 미쳤어. 뒤에가. 한번 해병은 영원하는 해병. 이거다구요? 가자, 씨. 잠시만요, 빨리 좀 입고 올게요. 아, 이거 다시.
괜찮지 않냐? 괜찮지 않아요, 형님들? 이게 그리고 또 새 옷이거든, 다? 어. 좀 GD 느낌 난다고? 진짜로? 그래? 선글라스? 좀 약간 무시진 느낌. 이거라고? 오케이, 콜. 씻고 온다, 일단. 이거 입고 가야겠다. 옷을 좀 약간 컨셉 자체를 좀 약간 무시진 느낌으로 가야겠다. 아, 구겨지게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겠다. 추석 때 원래 이렇게 입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뭐지? 세탁소에 맡겨놓은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세탁소에 맡겨놓은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 좀 씻고 와야 되는데 좀 기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메테우스 형님, GD 느낌 나네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예. 형님들, 저 좀 씻고 와야 되는데, 예.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아, 이게 또 같이 씻고 싶은데, 또 씻으면, 또 이제 폴리스 뜨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